예. 지난 시간에 자 어디까지 갔어요? 자빈 래퍼 지난 시간에 빈 래퍼까지 갔었죠. 이제 빈 래퍼가 없어서 에러가 났었는데 자 그러면은 빈 래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래퍼는 OLG Spring Framework 빈스에 있습니다. 자, 빈스에다가 래퍼를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만들어줘야죠. 자, 그래서 봤는데 우선은 이걸 한번 볼게요. 아이쿠야. 예. 그래서 한번 잠깐 읽어보면은 스프링 로우 레벨 자바 빈스 인프라스트럭처의 중심 인터페이스, 자바 빈 인프라스트럭처의 중심 인터페이스인데, 어플리케이션 코드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고 빈 팩토리나 데이터 바인드에서 암시적으로 사용된다. 이걸 클래스로 구현하면은 뭐 자바 빈스를 이제 행성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클래스를 구현하는 것은 구현하면은 겟셋업 프로퍼티 값에 대한 겟셋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겟 프로퍼티 설명이나 이제 이거 읽을 수 있을 건지나 아니면 쓸수 있는지 프로퍼티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된다라는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중심 인터페이스. 자, 그러면은 어차 어이쿠야 닫아주고 자 한번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 메서드들 한번 쫙 보면서 하면 되겠죠? 자, 뭐쓸수 있는지, 쓸수 있는지고, 그다음에 읽을 수 있는지, 디스크립터,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프로퍼티 밸류즈 셋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프로퍼티 밸류즈. 그다음에 set property value, 그다음에 get property values. 자, find custom editor 이렇게. 이제 custom editor도 찾고, register custom editor, register custom editor, get left class. 포장된 클래스를 없는 건가? get left instance. 인스턴스 없고 세터 change left object를 받아서 set 포장된 걸 바꾼다 뭐 이제 이런 거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인풋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init bin 래퍼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ctory Difference를 볼까요? Navigate 보자. 자, 됐고 Control 발표수가 아니라 파일 스트럭처 자, 이니 래퍼 오우 자, 얘에서 내비게이트 컨트롤 CB 자, 이니 핀 래퍼 했고 이제 팩토리 디퍼런스 근데 넣었나? 넣은 거 같은데? 넣었어요. 여기 있구나. 얘를 지우자. 그 다음에 자 얘로 가서 내비게이트 파일 패스 싱글톤 이것도 가져온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닌가? 팩토리 디퍼런스 같은데 이제 싱글톤? 이제 싱글톤도 있어.
이제 싱글톤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이미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어디 있을까요? 없는데? 아, 여기구나. 주죠. 다음에 자, 이제 싱글톤. 한번 이거는 생성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트 파일 스트럭처. 이제 싱글톤. 와, 이니 빈 래퍼 이제 싱글톤 겟 알리아시스. 자, get aliases. 자, navigate. 싱글톤 빈대플 register aliases. 이건 있을까요? 160 register. 없다. 자, 어이씨. 이것도 있다, 얘. 자, 이것도 했고. 레지스터 싱글 돈 빈. 이것도 한거 같은데요? 레지스터 싱글 돈 빈.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미 만든 거는 설명을 안 할게요. 레지스터 싱글톤 빔만 있고, 그 다음에 ADD 싱글톤. 아이씨, 다 만들었네. 올리디 디파인드 됐죠. 자, 디스트로이 싱글톤스. 이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딨어? ADD 싱글톤. 자, 여기 있죠. 디스트로이 싱글톤. 로거를 로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또 있어. 아이씨, 복사를 다 했나? 314라인에서. 예. 자, 디스트로이 싱글톤. 지울 수 있으면은 싱글톤 빈에서 디스토의 싱글톤을 날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키를 날리면은 얘가 이제 이걸 날리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빈네임스. 또왜 나와? 어이씨, 자, 메소드들 구현. 이제 팩토리 디퍼런스. 디스트로이 싱글톤 밑에다가
transform bin name. 이제 factory difference. 자, 네, 이니핀 래퍼. 어씨 뭐야? 자. 그러면 슬슬 다 가져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만 여기서는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et singleton names. 이거 없나? 이니핀 래퍼도 없고. 겟 오브젝트 쉐어드 인스턴스. 자. 싱글톤들을 스트링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get object shared instance 이거는 이미 있죠 여기. 예. 오케이. 그 다음에 get bin definition, get merged bin definition, get merged bin definition 또 있고. 그 다음에 object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들이 이제 구현할 것들 contains bin definition, contains bin definition, get bin definition, create bin, 그다음에 bin 생성하는 거랑 destroy bin. 오케이. 다 만들었습니다. 580라인 정도. 아씨 뭐야 이거. 아, 주석을 많이 뺐으니까 한 100라인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주석 뺀 게 좀 있으니까. 예,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자, 잠깐만요. 자, 드디어 그러면은 abstract bin definitive abstract bin factory의 생성이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은 abstract auto wire capable bin factory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아, 참. abstract auto wire capable bin factory spring framework에서 자, 요걸 가져오면 되겠죠? 아, HTML 문서만 볼까요? 아, 이게 아니다. 자, aacbf.html. factory support. 여기서, 이제, abstract. 자, 이걸 한번 보고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abstract bin factory. 잠시만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abstract auto wire capable bin factory는 슈퍼 클래스인데 이거는 디폴트 빈 생성과 생성을 구현하는 슈퍼 클래스예요. 그다음에 auto wire capable bin factory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빈 생성이랑 초기화, 그 다음에 와이어링, 그 다음에 와이어링이랑 생성자 해석을 지원하고, 런타임 빈 레퍼런스를 다루고, 콜렉션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빈 제거를 담당합니다. 디스트럭션 맞겠죠. 주요 템플릿 메소드는, 하위 클래스에 의해 구현될, 아이씨. 하위, 카톡을 꺼야겠네. 자, 하위 클래스에 의해 구현될 메소드, 템플릿 메소드는 find matching bins로 오토와이어링 되는 건데 타입이 오토와이어링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bin definition registry는 여기서 구현하지 않아요. 이거에 하위 클래스가 있는데 default listable bin factory가 합니다. 그래서 주요 메서드 썸머리를 보시면은 빈 초기화 이후에 빈 포스트 프로세서 적용하는 거, 그다음에 초기화 이전에 그다음에 프로퍼티 밸류스를 이제 적용하는 거랑 오토와이어 하는 거, 오토와이어 빈 특성 하는 거, 이제 이름으로 하는 거,
이제 네임으로 오토화이 하는 거, 타입으로 오토화이 하는 거. 엄청 많네요. 오토화이어 컨스트럭터 빈생성 이거 중요하죠. 빈생성. 자, 빈생성을 읽어서 디펜던시 체크. 이걸로 의존성이 있으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서 의존성 있는 빈부터 생성하겠죠. 디스트로이 빈 하는 것들, 파인딩 매칭 D는 어브스트랙트. 이제 빈 인스턴스를 찾는 것들은 디폴트 리스터블이 빈 팩토리 하게 된다. 매 get depending bin names 의존성들 같은 거. invoke custom destroy method. 미리 무슨 설정된 destroy 메소드 같은 것들 제거하는, init 메소드 실행하는 거랑 빈 생성 populate bin instance resolve managed list. 이건 뭘까? 이건 뭘까요? resolve managed map. each element in the managed map 레퍼런스. 레퍼런스 같은 걸좀 보나 보네요. 리졸브 필요하다면 뭐 값을 보고 리졸브 레퍼런스 같은 거 참조하고. 오,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따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은 뭐 하는 클래스인지 감은 오는 것 같네요. 오토와이어드 같은 걸로 주로 이제 하게 해주는, 자, 그런 녀석인데. 자, 어디 보자. 팩토리 서포트에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야, 왜안 돼? 오토아이어, 왜안 돼, 왜안 돼? 어씨, 뭐야.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아, 여기 있구나. 바보. 3월 20일에 만들었네요. 어브스트랙트 빈 팩토리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자, implement 해서,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는,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자, static, 오, 이거는, disposable bin을, 이상한 클래스 로더 이슈를 EJB shutdown. disposable bin에서, 자, 이 녀석은 좀 볼까요? disposable bin. 아씨, 뭐야 이거. disposable bin. 예, destroy 할수 있는 거. 자, bin factory에서, bin factory에서 여기서 만들게요. 자, 인터페이스 만들어주고. 자, 꺼질 수 있는 기능을 빈에서 정의한 거죠. 자, 디스포저블 빈은 빠지고, 이제, 자, 다음에 set 디스포저블 이너 빈스를 컬렉션스. 셋 the holes all in the bins created by this factory that implement disposable bin interface disposable. 꺼질 수 있는 애들을 이렇게 저장해 둔 건가? 생성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빈 팩토리를 받아서 생성했을 때어 그다음에 오토와이어 케이퍼블 빈 팩토리를 이제 생성을 해 보는 거죠. 의 구현. 아, 자, 어디 보자. 오토와이어드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오토와이어드를 하는데 클래스 빈을 받고 오토와이어드 모드를 받고 디펜던시 체크랑 그다음에 이제 빈 클래스를 가지고서 이제 오토웨어 모드랑 이거 가지고서 빈 디피니션을 만들고, 이게 리졸브 오토와이어드 모드가 콘스트럭터일 때는 오토와이어드 콘스트럭셔를 이제 해서 빈을 돌려주고, 아닌 경우에는 생성자 모드가 아닐 때는 빈 유틸로 해서 빈을 인스턴스화 한 다음에 populate 빈에서 돌려준다.
이렇군요. 자, 그러면 빈스 유틸이 여기서 일단 깨지니까 빈스 유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빈스 유틸이 추상화 클래스네요. 자, 빈스에서 자바 클래스 빈스 유틸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긴 봐야 될것 같긴 해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거는 읽어만 보고 자, 이거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쿠야. 자, 조금 나오긴 하는데, 지금 시간이 20분이 됐거든요. 잠깐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